어느덧 수술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후방에서 두 군데 작게 저기에서 이제 감압, 신경 감압하는 수술을 진행할 거고 나사를 고정해서 유압시키는 그 수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리 수술부터 먼저 진행됐는데요. 이명희 씨는 전방 전위증과 협착증을 알았던 터라 막혀있던 척추신경을 풀어주고 뼈를 고정해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무릎 수술받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 좋아요. 오랫동안 고생해서 수술하고 나면 통증이 생각보다는 심할 수 있거든요. 진통제 주사 같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진통제 많이 달라고 하실게요. 수술 잘하도록 할게요. 네, 봬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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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 70세 이명희 환자분이시고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집도의가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도움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사람마다 다른 무릎 관절의 모양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데요. 이를 통해 보다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힘든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그녀. 자, 큰 수술을 이제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한 번 마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걱정 많이 하셨죠? 어떠셨어요? 그렇죠. 네. 걱정이야 뭐 말할 거 없죠. 더구나 병원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는 병원에 있고 한 사람은 시골에 있으니까 더 답답하죠. 이걸 수술을 한 번에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나눠서 하셨고 척추 수술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 번에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수술이고요. 예, 예. 척추 수술은 보통 수술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걷게 하거든요. 네. 근데 무릎 수술은 그 재활 속도가 늦기 때문에 척추 수술을 먼저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여행도 다니고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좋겠다. 이제. 어서 빨리 네 쾌차하셔서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저곳 좋은데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찾아봤는지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뭐 자가 진단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있어요? 예. 있어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쫙 폈을 때 밑에 이렇게 주먹이 들락날락 한다면은 네. 어느 정도 무릎 관절염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아까 노화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늦췄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무릎 주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해주시면 네. 근육이 뼈를 잡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펴준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줍니다. 그 20도 정도 발을 들어주는데요. 이때 허벅지 안쪽에 근육에 힘이 들어와야 제대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발을 든 상태에서 10초 정도 버텨줍니다.